네, 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북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모아서 토요일 12시에 이데일리 TV가 싹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문고에 북을 울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두 전문가님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주신문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하반기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려줄 두 분입니다.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끝내고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두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모처럼 그래도 주간 단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주간 단위 종가상으로 약 3.5%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주간 중에서 이제 주간 단위 중에서 시장이 상승을 보여줬던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인 안정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수급 개선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수급 개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나타났던 요인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주였죠. 달러 강세를 계속해서 야기했던 영국의 감세안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철회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파운드화가 강세가 나타났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주간 주중에 약 1,400원대를 이탈하는 흐름도 한 차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소폭이나마 유입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나타나는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전일 시장에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변동성 요인으로는 우리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 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2020년도 5월부터 이번 년도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를 하다가 지난 4월, 8월 달에 이제 상품 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흑자세에서 적자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근데 5월 달에는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을 했다가 이번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흑자 기조를 이제 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요인을 가장 크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나 이 상품 수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유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면은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이 이번 지난 5일부터 열린 회의에서 이번 11월부터 산유량을 하루에 200만 배럴로 줄이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감상 규모만 보면은 2020년도 이후에 최대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하반기에 사실 경상수지에 대한 흑자세를 계속해서 기대했던 상황에서 이런 국제유가가 다시 강세 기조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이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적자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하반기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흐름들 좀 원자재에 대한 흐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한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님이 하반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한 주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도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좀 눈여겨 보였던 부분이 이 원화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시적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먼저 조금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은.
사실 단기간에 좀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에 다음 주에 또 빅스텝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 이 발표치에 따라가지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은 조금 더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대로 좀 더 생각을 하고 이 환율 변동성을 보고 외국인 수급에 조금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해줬는데 매출이 76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쇼크가 나와준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갈 필요가 있는 게 어느 분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느 분야에서 잘 나와준 건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좀 다운 사이클이 크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 가격이 워낙에 빠르게 떨어졌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인데 결국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2, 3년 주기로 짧고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순환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에 진입한 시점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이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하단을 다져주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쇼크가 나와준 현 시점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치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비교적 잘 나와줬는데 이 스마트폰, 이 폴더블폰이 또 새롭게 나왔잖아요. 이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 좀 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졌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역시도 실적치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할 수 있겠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그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흐름이 좀 안 좋았어요. 22년도 내내 지금 안 좋은 이야기를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야에서 그래도 좋은 실적치를 발표를 해준 만큼 이 디스플레이 업종도 단기간에 좀 낙폭이 과대된 만큼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또다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던 이야기죠.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기존 실업률이 3.7%에서 3.5%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에 이제 실업률은 낮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지금 또다시 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반도체 쪽 안 좋은 소식들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충격이 더 커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좀 혼조세 그리고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11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관망하는 자세 조금은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이제 각자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걸 잘한다라고 하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11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상승 추세로 좀 돌아서는 시점들을 잘 캐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접근하는 건 괜찮겠지만 확실하게 추세의 전환에 대한 시그널들이 보여질 때까지는 조금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을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이 이벤트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어질 이벤트들까지도 여러분들 좀 시나리오들을 써보면은 조금 더 이번 시장 대응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에 대한 체크를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장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주신문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전문가님께 지금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두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드릴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유튜브 상담인데요. 석서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종목은 LNF입니다. 20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인데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지금 뭐 매수가보다 떨어진 이 종목 앞으로 뭐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는 일단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내 투자 성향이 그래도 좀 중기적인 성향 이상이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보다는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요인을 잘 분석을 해서 여전히 기업의 펀더멘털이 우량하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떨어졌다 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잘 잡아야지 좀 더 이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춘 다음 좀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LNF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최근에 9월 15일 발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에 이제 미국 내 공장에 대한 어떤 증설이 불가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 해당 소식 이후에 주가가 약 단기간에 한 20%가량 하락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LNF 측에서 이 같은 소식이 나오고 나서 재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시도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철회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 이후에 재승인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다. 즉, 모멘텀은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일시적인 요인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지느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LNF의 실적 추정치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 1분기와 2분기에 영업이익이 벌써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와 4분기 추정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880억 원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에 약 135억 원이 발표가 됐었죠.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치의 이제 영업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한 6%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LNF의 일시적인 요소로 인한 주가 하락을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오히려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LNF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단위 기업, 현재로는 7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추가 매수를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하단 구간에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지지 구간, 매물대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을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주봉상의 차트인데 이번 연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잘 지켜주던 구간이 약 17만 원 구간대입니다. 이번 하락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지켜준 이후에 이번 주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추가적인 재차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17만 원 구간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17만 원 구간대를 이탈했다. 다시 한번 재차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해당 구간을 돌파하거나 또는 17만 원 구간대 잘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 비중은 20%까지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이후에는 상당 구간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5만 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은 크게 부담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759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 로템입니다. 매수가는 27,000원이고 비중이 50%가 되십니다.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매수가보다는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지금 보내주신 상담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종목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비중 축소의 관점을 두고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50%, 뭐 100%까지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좀 역배열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역배열이지만서도 기업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일단 해당 종목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포트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 좀 좋은 큰 기업에서도 요새 중견그룹에서도 저평가된 종목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 보자라고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방산 관련된 모멘텀 받아가지고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이제 월봉상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다시 많이 발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제 베어마켓 랠리 한 7, 8월 해가지고 시장이 잠깐 반등할 때 이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방산 분야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슈를 보게 되면 노르웨이 관련해서도 이제 뭐 협력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 K방산에 대해서 이제 수출 같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좀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시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봉으로 캔들 보면서 차트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은 이전에 뚫지 못했던 자리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고 나서 해당 구간 한 번에 대량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돌파해주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이 시장 흐름도 좀 굉장히 한동안 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차이실험 물량도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이 이전에 저항됐던 구간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고 지지 구간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항 받았던 구간이니까 일단 지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려 보자. 지금 주봉상으로 20선 부근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해당 구간 오게 되면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니까 해당 구간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당장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멘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관련된 이슈, 그리고 북한 관련된 이슈도 있겠죠. 최근 들어서 또 북한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뭐 이번 주에도 이제 뭐 전투기 뛰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좀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모멘텀 있는 상황이라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튀어 오를 수 있는 자리가 27,000원에서 28,000원 구간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지금 윗골이 잠깐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잠깐 밀렸다가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이거든요. 해당 구간 60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여기서도 한 27,000원, 27,500원 수준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적은 거래 대금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서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저항 때 다시 한번 또 작용되는 거니까 물량 축소하는 전략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방산 분야에서 만약에 거래 대금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지금 당장에 거래 대금이 좀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해가지고 약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정도 발생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서 추세를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에서 27,500원 정도에서 좀 비중 축소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29,000원대 후반, 3만 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시장에서 점점 소외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27,5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7,500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격 꼭 기억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도 문자 사연입니다. 0608님이 보내주셨네요. 자, CJ대한통운이고요. 16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 그래도 뭐 한동안은 횡보를 하다가 지금 지난달부터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종목 상담 요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16만 원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 위치가 83,000원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50% 가까이 하락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현재 상승을 해 줘야지만이 가능한데 이런 종목들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추세적인 하락을 가져갈 때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버틸지 아니면은 정리를 할지 이런 판단은 역시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세라든지 증가세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11만 원 구간을 잘 지켜주다가 이번 9월 말경부터 주가가 크게 또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요인이 역시나 이번 실적 전망이 3분기부터 조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택배 처리량에 대한 예상 수준이 좀 하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과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이 변경됐고 그리고 택배 간선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이번 3분기 실적 추정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업종, 해당 물류 업종을 좀 고려해 보면은 사실 코로나 때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집콕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택배 물량도 그만큼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시점을 한번 고려해 보면 사실 2020년도 코로나 시기 때 대비했을 때 해당 업종의 물량 이런 수치 자체를 좀 당시를 좀 피크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당시만큼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 뭐 전량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 없는 손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조금씩의 수익이 나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CJ 대한통운의 비중을 동일한 비중만큼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CJ대한통운의 현재 주가 흐름을 볼 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만 해당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사실상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비중 축소를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이 있을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조신문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바로 두 전문가님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68,200원에 10%요. 네, 매수가 68,200원에 비중이 네. 10%입니다. 자,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종목 네. 최근에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자꾸 쭉 저번에 네 69,000원대까지 받고 그냥 떨어져서 그때 팔았는가 싶어가지고 네 그 뒤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올랐다가 떨어져서 지금 네.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올랐다가 내려서 시청자님이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뭐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거 저기 제약주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기 뭐냐, 4분기부터는 좀 제약바이오주가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네네. 아니, 자꾸 떨어져서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다시 더 밑에서 잡으면 어떨까 해서요. 아,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네. 구간에서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잡을 의향도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처럼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이제 11월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업종 전반의 흐름을 같이 분위기를 타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처럼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 나오지만 기술 특례 상장으로 계속해서 뭐 연명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했던 어떤 그런 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도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는 지금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업종 전반의 투심,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금리에 대한 인상 기조가 멈춰질 때 그때 공략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게 얼마까지 빠질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그 누구도 모르죠. 기업의 가치는 너무나도 우량한데 시장 여파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펀더멘털 무관하게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았을 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강한 상승 이후 주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졌었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연도 5월 달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위치가 5만 4천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전후 상황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6만 원 부분에서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해당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니까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은 주가가 6만 원 부근 정도에 오면은 어느 정도 하단 구간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6만 원 부근 정도에서 1차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두 번째, 2차, 3차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이게 지금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 업종에 대한 평균 수치, 지수 대비했을 때 좀 다운 퍼포먼스 거를 감안하면은 그래도 시장이 전환이 되면,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이 종목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롯데케미칼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3만 1,000원에 30주에 30%. 예. 23만 1,000원에 30%. 아, 이 종목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주가 15만 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12월 있습니다. 12월 달인가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꽤 됐네요. 자, 지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김대우 전문가님. 맞아, 떨어졌어요. 예. 네, 맞습니다.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지금 시청자님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봐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낙폭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결정한 게 굉장히 좀 애매한 수치인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프지만 끌고 가는 전략을 일단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이 별로면은 끌고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시청자님 혹시 이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뭐 안 좋다고 짰더라고요. 예. 안 좋죠. 22년도에 지금 실적이 좀 쇼크가 왔어요. 22년도에 쇼크가 왔는데 근데 이게 23년도, 24년도 지나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 자체도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받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에 시장 상황 좋아지면은 또 금방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좀 끌고 가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작년 12월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 아니, 운전 쫓게 넘어갔는데 못 가르치오, 네. 그냥. 네. 작년 12월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배당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당 뭐 적게 나왔더만요. 예. 네, 배당 좀 나왔을 거예요. 한 3%에서 5% 정도 사이로 해서 이제 배당이 나와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예. 좀 적금 넣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부분 참고를 그만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예. 그래도 한 차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예, 아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월봉 우리가 같이 이제 차트를 보게 될 때 긴 호흡부터 이런 큰 기업들은 사실 긴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익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에요. 바닥을 보시면은 지금 2008년도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이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18년도에 뭐 미중 분쟁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금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실익이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좀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20만 원 가까이는 좀 꾸준히 올라와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좀 돈이 많이 급하다, 좀 이제 포트 아니면 포트를 빠르게 조정을 해가지고 저평가주들을 빠르게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자. 해당 구간 오면 또 다시 저항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한 20만 원대 여기 보시면은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해당 구간 보시면 지금 요 구간에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한 구간들이 있어요. 이때 여기 박스를 만들어 놓고서 좀 지지를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서 밀려버리는 모습 나왔거든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그 소리는 뭐냐면 네. 해당 구간에 물량이 조금 더 많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구간 1차적인 목표가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좀 네. 포트를 교체를 하겠다라면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줄여내는 전략을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고 좀 오래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아직까지 추세가 꺾여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장기평선 120선 보시면 계속 맞고 떨어지거든요. 좀 깔끔하게 해서 보도록 하면요. 자, 지금 이 노란색 선. 17만 5천 원. 네네. 17만 5천 원 네. 올라왔다는 그냥. 아 일단 해야 되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빠르게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120선 부분 있잖아요. 지금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선. 예. 예. 보시면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추세라고 하는 건데 이 추세에서 120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면은 이 121선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여유 있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20만 원이고 그거보다 난 더 마음이 막 조급하고 이제 주식에서 빨리 떠나버리고 싶고 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아니면 포트를 좀 빠르게 저평가지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더 빨리 옮기고 싶다 하시면은 이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가를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장기 투자하면서 이제 배당 받아갈 거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 끌고 가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121선 그리고 또는 20만 원 부근까지 보시면서 해당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손절하더라도 포트를 조정하는 전략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전문가님 네네 지금 네 좋게 더 10%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아, 추가 매수 나중에.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 좀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시고 추세가 살아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격이 싸다라고 추가 매수를 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더 떨어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아, 네. 그 부분 예. 생각하셔 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을 조금 참아 보자.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다음 상담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음에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가능하시다면 매수가 부근까지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 종목은 하이트 진로고 네. 매수가 29,000원에 비중 5%입니다. 하이트 진로 29,000원 매수가고 비중은 5%.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비중을 한 15%까지 늘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25,000원에서 이제 22,000원 구간에서 또 5%를 담고 또 그 22,000원에서 18,000원까지 또 5% 담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인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이태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 하이트 진로에 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이 어떻게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청자님, 예. 제가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 타이밍도 저와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지만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신발 가게를 해요. 신발을 만들 때 고무라든지 천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그 고무랑 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신발 파는 가격도 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됐을 때 고무나 천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신발 가격을 낮춰서 파실 건가요? 아니면은 올렸던 가격 그대로 파실 건가요? 예, 그대로 팔아야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돼요. 예. 음식료 네. 업종이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들,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 시기는 분명히 온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여파로 인해 좀 장기화되고 있을 뿐 가격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왔을 때 제품 가격을 올려놓은 거를 쉽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면은 이 음식료 업종의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더 많이 마진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소주라든지 맥주 가격을 좀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나중 되면은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품 가격 그대로 팔면 당연히 하이트진로의 실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그 시가총액이 조단위 기업은 당연히 추세적인 흐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단 구간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잘 체크해 보게 되면 2020년도 코로나 시기 때 거의 2만 1천 원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수준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당 주가의 위치가 바닥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2만 1천 원 정도 수준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의 비중 자체도 15%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적당한 비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연락 주신 시청자님 이 자리에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항상 연락을 주십니다. 자, 앞으로도 궁금하신 그런 종목 있으시다면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거니까요. 또 궁금하신 종목 다음 주에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만 1천원에 10%요. 시젠 3만 1천원에 10%. 자, 현재 예. 주가 2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상태인데 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추가 매수가 어떻게 2만 5천원까지 내려갔을 때 할까 해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혹시나... 추가 매수 좀 어떨 때 하면 될까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네. 김대우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시젠 추가 매수 타이밍 언제로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예. 혹시 이게 우리가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잖아요. 왜 매수를 예. 했는지 혹시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 2020년도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거 저 그리고 올해 총과 작년 말에 저 무상증자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친구가 그때 9만 원대 무상증자 받아가지고 그때 지금 사랑을 했는데 저는 너무 높아갖고 좀 떨어지면 사겠다 그랬는데 네네.
3만 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산 거예요. 3만 천 원에. 그래갖고 이게 네네. 그러니까 2만 정리를... 5천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며칠 네. 전에.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알려줬는데 많이 그때 예. 수준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해가지고 일단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야기는 혹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CGN 같은 진단키트주들이 올라간 이유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잖아요. 그러면은 예, 다시 예.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려는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하려면은 비슷한 이슈들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많이 없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다 매수세가 없어요. 다 그냥 매도세만 예. 있고 매수세가 없는 상황이라서 역배열로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역배열이라는 건 주가가 이제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저점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종목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해가지고 싸게 매수를 잘한 거는 맞지만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점도 예. 계속 밀리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그림이 어떻게 이어질 거예요? 고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저점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예.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할 때까지 이런 모멘텀,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비중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보시면은 그래도 예.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매수가를 그렇게 높게 안 잡으셨어요. 싸게 잡기도 했고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저항받는 부분들을 보면은 장기 이평선들이거든요. 60일선 또는 121선에서 이렇게 저항받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기 맞고 떨어지죠, 이 종목도. 그렇죠? 떨어지는 모습 나오는데 예. 해당 구간까지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은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가가 지금 3만 1,000원이면은 해당 구간까지 예. 목표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지 마시고 해당 구간에서는 예. 좀 튀어 오를 때 매도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추가 매수는 별로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장기평선 60선 또는 120선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저평가주를 다 찾아보시고 포트 교체 한번 해보시는 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수고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아주 솔직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다른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님 꼭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7만 2천 원에 24%요. 17만 2천 원에 24%. 아, 이 네. 종목 매수하시고 지금 뭐 오를 생각을 지금 하질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7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지금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청자님 SK바이오사이언스를 추가 매수를 네. 고려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좀 정리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추매를 언제 해야 될지 아니면 추매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될지 너무 손실이 지금 커서 그렇죠. 지금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걱정이 네.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또 내가 들어간 비중을 그렇게 의미 없이 정리하고 싶진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점에서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는 할 수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런 추세를 네. 좀 고려해 볼 때 지금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면은 분명히 지금 차트 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네. 주가의 위치가 71,700원으로 상장 이후에 최저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경신하면은
추가적인 납포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를 그럼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번 연도 7월 달에 반등이 일부 있었던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 7월 초에 그래도 거래량들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조단위 기업이 주가가 그래도 50% 이상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거래량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7월 달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하단 구간에 거래량을 기준 거래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준의 한 30% 이상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멈춰줄 때, 그럴 때를 추가 매수로 좀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염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 자체는 그대 30%는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네네. 17만 2천 원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이제 어떤 개별 이슈가 있거나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특별한 모멘텀들이 발생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그게 발생할지 안 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 거래량의 3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될 때를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의 말씀을 드려보면 1차적으로 상단 구간에 저항의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10만 원과 그리고 12만 원, 14만 원 이렇게 세 차례 정도 저항의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기다려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량과 이 저항의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치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그 약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호재가 생기면은 이렇게 그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손실을 좀 하고 싶은데 손실이 너무나 커서. 그렇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 구간에서의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저항의 구간 10만 원, 12만 원, 14만 원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10만 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프로그램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다음 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 시장 빠르게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시장은 실적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지금 뭐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미증시에서 어떤 특별한 일정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1월 달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라든지 환율에 대한 변동이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의사록 공개, 이 부분을 보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도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이제 실업률이 3.5%로 낮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긴축을 좀 더 할 수 있는 명분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 이런 수치가 나타난다라면은 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시장이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조금 관망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증안 펀드 관련된 이슈죠. 한 10조 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투입이 되게 되면은 공매도도 한시적으로 좀 제한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펀드 자금들이 투입이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이번에 빅스텝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요, 이번 주에.
차주에 열리게 되는데 열리게 됐을 때 이제 빅스텝 이슈가 나와줄 수 있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이슈에는 좀 한 차례 단기간이라도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 충격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은 되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고 추세를 좀 돌아서는 시점에부터 해서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까지 체크를 미리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12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오니까요. 토요일 12시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